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오는데 갑자기 여기 다 오니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예, 이번 주는 뭐 계속 장마라고 하는데 예. 날씨가 너무 습하죠? 예보랑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예. 뭐 날짜도 뭐안 맞고 시간도 잘안 맞고 예. 요즘 주가 지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월가도 못 맞추는데 뭐 날씨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우산 잘 쓰고 다니는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 하락한 31,438포인트, S&P 500은 0.3% 하락한 3,900, 나스닥이 0.72% 하락한 11,524.55포인트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부분이 컸고요. 그동안 조정폭 컸었던 에너지주들이 반등에 성공한 반면에 기술주 위주로는 비교적 큰 폭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업종별로 조금 차별화가 나타난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제가 쉬는 동안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제가 항상 지난번 방송 원고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데 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보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 올해 방송을 계속하면서 계속 숫자를 내리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방송이 다시 나왔을 때 숫자가 올라가는 게참 반갑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나오실 때마다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정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오늘 상승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5처럼 만에. 예. 이번 계기로 조금 상승 오늘 저도 좀 탔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경제 지표가 일단은 어떤 완화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이번에 예. 애틀란타 연은에서 예. 2분기 GDP 성장률을 기존의 0%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면서 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난 상황이 있고요. 음, 또한 이제 4월 이후로 상당히 이제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시장이 이제 낙폭이 컸었는데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로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2분기에 이 부분을 얼마나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지금으로선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옐런 장관이나 블러드 총재 같은 이제 주요 인사들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발언을 연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견고하다. 예. 그리고 이번에 나온 애틀랜타 연은에 대한 이제 발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전히 경기가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조금 낙관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예. 최근에 시장이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예전에 그 경기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잖아요. 제가 준비했던 뉴스 토픽 때 그때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딱세 가지가 만약에 무너지면 약간 교과서적으로 경기 침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일단 소비자 지출, 저희 이제 소비자 이제 소비가 강하다, 그다음에 실업률은 강하다, 그다음에 하나가 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GDP 성장률이었는데, 요번에 만약에 GDP가 마이너스 더 내려가게 되고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하나만 움직이는 게 연쇄적이거든요. 예. GDP가 마이너스라는 건 그만큼 기업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거고, 기업 네네.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소비가 둔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소비가 둔화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기업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고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소비 여력이 악화되는 거고, 이게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어찌 보면 약간 결과론적이죠. GDP가 마이너스라기 예. 때문에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예. 실업률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소비가 그런 상황 둔화되기 때문에 이제 GDP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이제 결과치인 거고 예. 결국은 지금 고용 지표와 어떤 소비가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유지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예. 이제 이게 유지되기 위한 키팩터가 계속 몇번 말씀드렸던 유가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농산물 가격 같은 필수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좀 있어야지 여력이 생긴다, 소비 여력도 생기고 예.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경기 침체를 저희가 우려를 하는 그 요인들 중에, 물론 교과서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수치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예요. 근데 그 수치가 너무 적어. 이거 좀 애매해. 예를 들면 경기 침체다 얘기하기 좀 그렇고, 막 0.01% 뭐 떨어졌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그런 거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발표를 하나요? 경기 침체다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 기준점을. 뭐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나 너무 궁금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역성장이면 이제 침체긴 한데 이제 예.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심각하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오게 되고 예.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 이 정도. 그냥 딱 봤을 때 연준에서 이건 경기 침체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이게 네. 하는 거겠죠. 수치가 너무 절대값이 너무 낮으면 크게 의미 없다고 봐야겠죠. 통계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특징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이제 낙폭 과대주 중에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게 아마존입니다. 2.7% 하락한 $113.2 마감을 했는데 7월에 있을 프라임데이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하락이 컸는데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안 그래도 온라인 매출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인 이베이도 이제 2.8% 하락을 했는데 그 프라임데이는 참고로 아마존에서 이제 매년 하는 대규모 쇼핑 세일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8일, 19일 예정돼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예. 활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직구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박 선생님도 혹시 아마존에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예. 간간이. 이 간간이. 예. 이게 이제 뭐 주로 가정 제품 같은 경우 예. 이제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크게 할인을 하거든요.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불씩 이제 할인을 하다 보니까 그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데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재고를 상당히 이제 소진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떠리 행사 그렇죠. 일종의 떠리 행사고 그 다음으로는 프라임 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이벤트를 두 번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3분기에 프라임데이 그리고 4분기에 프라임4라는 네. 동일한 행사를 준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시장의 반응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네. 재고가 그렇게 많은 건가? 첫 번째 의구심인 거고 두 번씩 이런 행사를 해야 될 만큼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한 번 하던 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매출이 두 배로 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희석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 이번에 하려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다음에 하지 더 싸게 팔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두 배가 아닌 뭐 많아야 50% 아니면 그 이하 30% 20%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가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게 아닌가 그런 영향으로 어제 빠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두 번을 해도 만약에 매출에 그래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면 그래도 주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강세장일 때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최근 시장이 조금이라도 이제 꼬투리를 잡는 시장이고 예. 복합적인 게 있는 거죠. 지난주에 상승 부분에 대한 물론 이제 피로도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런 유통업체들에게 민감한 부분이 재고 부분이다 보니까 네. 비단 이런 아마존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최근에 뭐 월마트라든지 다른 예. 업체들도 재고 문제가 이슈가 됐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자극한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어제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예. 55.9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이제 가상 시장에 대해서 위축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에 대한 의견을 매도로 하향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네. 목표 주가도 상당히 낮췄습니다. 기존에 $70에서 $45로 낮췄는데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미묘해요. 이제 그 어제 나온 뉴스가 가상화폐 대출 업체인 셀시우스의 자산을 골드만삭스에서 인수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업체 자체를 인수한다는 건 아니고 그 갖고 있는 이제 자산들을 인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실제로 위축돼 있고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명히 뭐 목표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합리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쪽 지분을 이제 인수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잖아요.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이 위축되고 쌀수록 더 이제 유리한 상황인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참고로 여기 가상화폐 시장 1위 업체는 바이낸스인데요. 네. 바이낸스는 얼마 전에 제로 수수료를 선언을 했어요. 전체는 아닌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몇 가지 주요 코인들에 대해서 예. 테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뭐 기타 작은 알트코인들은 뭐 수수료를 받지만은 주요 코인들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예. 결국 거래소 시장도 이제 이런 수수료 싸움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예. 그 지금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1.5% 정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인하 압력에
예, 그렇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참고로 우리나라 업체인 뭐 비썸 같은 업체는 0.25%에서 0.1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저렴한 상황인 거죠. 네. 그 참고로 이런 가상화폐 업체의 뭐 수입원으로는 말씀드렸던 이런 매매 수수료 부분, 그리고 대출 부분, 그러니까 가상화폐 담보 대출 부분, 그리고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이제 파킹을 함으로써 이제 받게 되는 수익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익의 절대적인 부분은 이 수수료 수익이에요. 당연히 이 부분에 수수료 싸움이 들어가면은 실제로 어려워지는 거죠.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상당 부분 인력을 감축하고 이런 부분은 한동안은 이제 시장 자체라든지 수익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뭐 70불에서 45불로 내렸다고 하는데 예전에 그 이남우 교수님께서 애널리스트들의 가격 하향은 그 가격이 다 온 것 같다. 뭐 약간의 뒤늦게 그쵸. 나오는 약간 후행적이죠. 예, 후행적이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이제 다 왔나 바닥까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예, 잠깐.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에너지 업종은 좀 다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유가 부분이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크다 보니까 같은 에너지 업종들도 조정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업종이 어제는 이제 상승폭이 컸습니다.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 최근에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제재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갔는데 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여전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받았을 때는 네.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유가도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여기서 계속해서 꺾일 분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이제 이런 이제 박스권을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가는 뭐 참 정말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7월 달에 일단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살만. 아 예. 예. 결국은 뭐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도 상당히 중요한 게 예. 지금 산적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안건이 많거든요. 예. 이란 핵협상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기존의 이제 동맹국이었던 사우디와의 약간 껄끄러운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러시아와의 해결인데 지금 분위기는 강대강이거든요. 약간 네. 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상. 최근 G7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동맹국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조금 더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 약간의 반등이 좀 보여주면서.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 뭐 이게 상승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아직 멀었다 아직 한 번 더 가야 된다 뭐 3,400, 3,000까지 갈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제 대립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뭐 투자자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느낀 게 이 딱 상당히 팽팽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찬반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아직이다라는 네.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게 지금 어쨌든 단기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라는 시각하고 아 이제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 충분히 빠졌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치열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대표적인 약세 주자인데 최근 상승은 이제 베어 마켓 랠리일 뿐이다 지수 바닥을 확인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어제 아우드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이 예.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공격적으로 자산 매입을 시작했다. 지금은 투매로 인해서 헐값이 된 자산을 사들였다. 정확히는 이제 모기 채권이라든지 하일드 채권 부분을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원래 채권 전문가시죠. 바닥을 기다린다는 생각은 어리석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얼마 전에 버핏이 했거든요.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격은 충분히 싸다. 그러니까 의견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싸 보이기 때문에 살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면은 더 살 것이다.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금융위기 2008년이라든지 어떤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때 하락장에서 분위기가 어땠냐. 주가가 급락했을 때 분위기가 이렇게 아 이제 바닥권이다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2007년, 2008년 리먼 사태 때 코스피가 2000이 넘던 게 1000이 찍었습니다. 50포인트가 넘게 빠졌잖아요. 예. 900포인트 갔었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느냐. 아, 이제 반이나 빠졌으니까 사야 될 때?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예. 500 간다. 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 예.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예. 그러고 거기서 1200까지 이제 슬금슬금 반등이 나왔죠. 예.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아, 데드캣 바운스다. 다시 빠질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1500, 1800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예.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럼 사야 되느냐, 지금이 바닥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제 예. 여기서 반등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우드박스의 이야기처럼 저렴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다.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뻔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감이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에 바닥을 맞추는 거는 감히 이제 버핏도 맞추지 못하는 거를 이제 어렵거든요. 예, 우리가 각자 이제 생각하는 툴 입장에서 이제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맞춘다면 이제 운이 조금 좋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 지금 가격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끔 보면 이제 그 차트라는 것이 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눈에 보이는 그 시각화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기술적 분석을 매수나 매도의 근거로 너무 의존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복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불리는 펀드멘탈 기업 내용의 변화를 보고 나서 그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볼 때 기술적 분석하기 정확해요. 그래서 사실은 타이밍 분석에 좀 더 활용하기가 좋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많은 이제 낙폭 과대 주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낙폭 과대가 다 80% ABC라는 기업이 다 80% 80% 70% 이렇게 빠져서 얘네들이 반등을 하니까 저 80% 빠진 저 C도 이제 올라가겠구나 많이 빠졌는데 근데 지금 이 80% 빠진 가격이 A, B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C는 이 기업이 완전히 그냥 없어. 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야. 그냥 빈 깡통. 그러면 이 지금 80% 빠진 이 가격도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잖아 사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야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당연히 뭐 반등이 오겠지. 뭐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차트에 예. 빠지면 상당히 그 유혹이 쉽게 빠지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아니라 항상 냉성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투자에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어쨌든 화두가 되는 게 정치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 같은 소위 탈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이 예.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로서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나토에 참가를 했는데 지금 나토가 아니라 G7이었죠. 거기 이제 회의에 유럽 국가들, 일본, 한국 이런 미국의 이제 우방국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지금 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5년, 10년 이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단기간에 바뀌는 추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탈세 얼마 전에 그 막스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자의 축이 바뀌었다. 한번 이러한 축이 바뀌면은 그 시간은 수십 년을 가고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3프로에서도 인터뷰를 했던 레이 달리오가 얼마 전에 낸 저서가 있어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고. 저도 일독을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큰 흐름은 수십 년에 한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그걸 과거의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워낙 분기가 길다 보니까 주기가. 그런데 이러한 변화하는 축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다. 근데 저는 지금이 그 변곡점이 아닌가. 탈세계하러 가는 시작점이 아닌가. 예. 그렇다면 이 부분 투자에 대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얻는 수혜주가 뭔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딘가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탈세계약까지. 변화하는 세계질서. 변화하는 세계질서.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또 시황을 또 자세하게 알려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2부에는 많이들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미국 현지의 이나무 교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교수님 모셔서 현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